종이 친구들 나라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인형을 넣을 수 있는 인형의 집을 접어볼 거예요. 준비물은 테이프와 색종이 17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생긴 패널 A를 접어보겠습니다. 패널 A를 접을 때 필요한 준비물은 색종이 2장입니다. 먼저 가로 세로로 반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대문접기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 선을 맞춰서 위, 아래 모두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 색종이를 갖고 와서 한 번 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더 접어줄게요. 먼저 가로 세로 모두 반으로 접어주고 대문접기를 이 선에 맞춰서 해준 후 이거는 이 선에 맞춰서 대문접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접었던 연결 패널 A를 접을 때 필요한 부품을 가지고 와서 벌려주고 다시 이쪽도 벌려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겨준 후 이렇게 안에 틈이 있는 공간에 이걸 접어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섯 개를 더 접어줍니다. 이번에는 연결 패널을 접어볼게요. 연결 패널을 접을 때는 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종이 한 장을 반으로 한 번만 접어주고 다시 펼쳐준 후 이 선을 잘라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줬으면 이 한 종이는 필요 없고요. 이 한 종이만 쓸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 선에 맞춰서 대문 옆에를 해줄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섯 개를 더 접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지붕 옆면을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 번만 반으로 접어주고 이 부분을 맞을 때 맞춰서 아래로 내려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이 선에 맞춰서 아래로 내려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을 잘라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한 번 더 다른 부분을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 점을 따라서 이 세 부분을 점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접어줬으면 이렇게 선이 생길 거예요.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줬다 펴주고 한 부분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집을 만들기 위해 합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패널 A 3개와 연결 패널 두 개가 필요해. 이 두 개를 이 틈 사이로
반 정도 넣어주고 다른 패널에 연결시켜줍니다. 또 그러면 연결시킨 부분에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안에 또 연결 패널을 반 정도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결 패널 하나를 갖고 와서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연결시킨 부분을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시킨 부분에 가운데 아래에서 벌려지는 부분을 찾고 그 부분에 연결 패널을 반쯤 넣어주고 다른 패널을 갖고 와서 벌려지는 부분을 찾고 연결시켜줍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옆에 벌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각각 한 개씩 연결 패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아래 부분에 두 개 이렇게 구멍이 있을 거예요. 이 구멍 사이로 이걸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고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에 연결 패널을 쏙 하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붕 부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지붕 옆면과 연결 패널 아니라 두 개의 패널을 가지고 와서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벌려지는 부분에 지붕 옆면 한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고 반대쪽에 이렇게 벌려지는 부분과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고 고정시켜줍니다. 뒤에도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과 벌려지는 부분에 이렇게 넣어 접어놓고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일까? 이제 마지막 남은 연결 패널을 이 집의 뒷부분에 넣어주고 이 벌려지는 부분에 연결 패널을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 이제 이렇게 남은 부분을 이렇게 벌려지는 부분에 양면 모두 넣어 접어주고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반대쪽도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부분 보면 이렇게 벌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도 테이프를 한 번씩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형의 집 완성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종이접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